천의 얼굴을 지니 변신의 귀재라 불리는 오늘의 식재료. 맛도 좋고 향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누구나 다 좋아할걸요? 남녀노소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친숙한 식재료라는 것. 그런데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. 한 입만 먹어도 죽을 수 있다잖아요. 주로 요리를 만들어 먹은 뒤 구토와 발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치명적인 독성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는 엇갈린 증언. 그런가 하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싸고 맛있는 게 어딨어요. 천원의 보약이라 불릴 정도로 값싸고 영양 만점인 식재료. 하지만 제 주위에도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. 1g에 900만 원이나 되는데 너무 비싸서. 1g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식재료이기도 하다는 이거.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고 저렴한 것부터 값비싼 것까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오늘의 식재료. 천의 얼굴을 가진 오늘의 식재료, 숲의 보석이자 밥상위의 보약, 버섯입니다. 고단백, 저칼로리 식품을 대표하는 건강식 버섯. 버섯 볶음, 버섯 찌개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돼 우리 식탁을 다채롭게 수놓는 버섯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 D는 물론 폴리페놀,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일명 장수 비타민이라 일컫는 에르고티오네인 성분이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과 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.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 버섯을 꼭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 겨울철에는 신진대사도 떨어지고요. 몸을 방어하는 면역력도 떨어져서 각종 바이러스나 질병에 노출이 되기가 쉬운데요.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암입니다. 면역력이 떨어진 우리의 몸은 암의 공격에 취약해지는데요. 제6대 영양소라고 불리우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버섯을 섭취하시면 인체의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해서 항암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